참 와우는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게 지금도 행사를 가면요. 내가 어떤 종족인지 밝힐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종족인지 밝힐 수가 없어. 워낙 양대 진영이 팽팽해가지고. 팬심의 반을 잃는 거죠. 응. 그래서 절대 밝힐 수가 없어. 심지어 그때 와우 영화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야 어떻게 더럽게 응? 호두놈들이랑 같은 출입구로 들어가냐. 얼라랑 호두는 극장 출입구도 따로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정말로 양쪽 진영으로 앉았었어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앉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를 보면서 성운이 올라오고 막 두메머 이제 이벤트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도 보통 영화관에 VIP 시사회를 오는 사람들은요. 호응도가 높지 않아요. 난 영화 보러 왔으니까. 그리고 나이대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랬을 때 저 얼라이언스 막 이러면 와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처음 목소리가 커요 일단. 근데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이때부터는 서로 간에 막 경쟁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 드리고 싶은 말 하나가 중국에선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와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와우 영화 개봉한 첫날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가렌 코스프레를하고 가서 그 영화관에서 대마시아! 그 외쳤던 그런 대단한 또 중국 유저도 있었어요. 집단 폭행을 당하셨죠. 예, 중국인 네. 참 대단하죠.